회사에서 파일철 라벨 작업 많이 어려우셨죠? 오늘은 엑셀로 파일철 라벨을 쉽게 만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. 우선 파일에서 옵션으로 이동합니다. 그리고 고급이 오신 다음 표시에 있는 눈금자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주세요. 그 다음으로 보기 탭에서 보기 형식을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제 행과 열을 우클릭하신 다음 열 넓이와 행 높이를 적절한 크기로 바꿔주세요. 그리고 나서 제목 범위를 드래그하시고요. 홈탭에 오셔서 글꼴 앞에다가 골뱅이를 추가하면 글꼴이 세로로 변경됩니다. 그리고 나서 단축키 컨트롤 1로 셀 서식에 오시고요. 맞춤 탭에서 가로 간격을 균등 분할로 바꿔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여쓰기를 하면 제목이 완성됩니다. 나머지 제목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하시고요. 셀 서식에서 맞춤의 글꼴 방향만 90도로 바꿔주면 라벨이 완성됩니다. 세로 방향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